안녕하세요, 농현비료입니다. 오늘 방문한 농가는 처음으로 들어와 봤습니다. 어때 보입니까?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색깔이죠. 작물의 색깔이 어때 보여요? 저는 제일 먼저 색을 봅니다. 색이 조금 진하죠. 그리고 두 번째, 잎의 형태. 잎이 둥그냐, 살짝 각이 지느냐. 아직 정식 해놓고 한 10일 정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은 둥근 형태를 많이 보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마디가 어떻게 빠졌느냐. 이렇게 봤을 때 마디는 뭐 적당히 빠졌습니다. 마디도 뭐 괜찮고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병이 있냐 없냐. 육묘에서 이제 본포로 넘어오면서 그때 좀 육묘 때 있던 잎들이 좀 많이 좀 타거나 이렇게 장애를 좀 받았죠.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. 제가 하는 업은 이렇게 이제 농가를 다니면서 작물을 보고 제가 본 것을 농민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. 살짝 생기는 없죠. 생기의 유무는 이렇게 생장점을 보면 이게 힘이 있어야 되는데 좀 처진 느낌 납니다. 전체적으로 생기는 떨어집니다. 참외하우스는 여기를 딱 중간으로 해서 저울로 오십니다. 요 위로 오십니다. 지금 이 하우스는 100m가 아닙니다. 한80 정도? 근 이제 100m 하우스가 많습니다. 작물을 보는 눈은 누구나 다 비슷합니다. 하지만 이제 느낌을 이제 어떻게 받느냐,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르고. 제가 이 농가에 이제 권한다면, 한 줄로 해서 살짝 물을 공급해 보자, 이렇게 권할 것 같아요. 이상입니다. 참고하세요. 안녕하십니까, 농현비료입니다. 오늘은 참외를 한번 관찰을 해볼 생각입니다. 참외는, 딱 보면은 뭐가 제일 많이 보입니까? 제 눈에는 이제 잎이 제일 많이 보이고, 그다음 이제 꽃, 그리고 이렇게 요걸 이제 생장점 갑니다. 생장점들이 많이 보이죠. 생장점에 따라 이제 요게 이제 원순, 그리고 이제 원순 밑에 보면은 여기 또 생장점이 또 나오죠. 이게 겨순,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. 참외는 원순, 겨순, 그리고 여기 겨순을 보면은 꽃이 들어옵니다. 여기 이제 수정이 되는 겁니다. 좀더 한번 보세요. 그냥 이렇게 딱 보면은 마음이 좀 많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죠. 원순, 겨순이 있고, 그 이전에 이렇게 마디가 있죠. 참외가 이렇게 심겨지면 고의로 이제 마디가 쭉쭉쭉 나오죠. 요 위에는 지금 겨순을 물고 있는데 밑에는 깨끗하죠. 그 이유는 아시드불순을 순을 쳤기 때문입니다. 지금 이 집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마디, 여섯 마디. 다 여섯 마디의 순을 쳤네요. 저는 한 두세 마디 더 순을 치라고 표현을 합니다. 여기 보면 이렇게 꽃이 지금 피고 있죠. 이 꽃이 활짝 피면 그때 이제 수정이 되는 겁니다. 참외꽃은 참 이뻐요. 노란색이고.
모든 작물 재배는 나름의 공식이 있어요. 지금 보이는 이 부분들이 이제 지상부로 봐야 되고, 입줄기꽃, 자, 여기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 밑에 이렇게 뿌리, 지하부가 있습니다. 식물 재배는 지하부랑 지상부의 밸런스, 비율을 좀 많이 계산을 해야 됩니다. 지하부가 튼튼해야지 결국은 지상부도 튼튼해지고 다수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.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편하죠. 자, 한번 구경해 보세요.